걸렸습니다. 예솔이를 만나고 다음날부터 이틀 전인가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솔이가 자기도 몸이 안 좋다,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가키트를 했는데 휴. 코로나 3일차 아니 2일차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일단은 너무 꾀죄죄해서 씻고 오겠습니다. 엉망이네요. 내일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저희 이제 못 본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니까 예솔이가 참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통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솔이가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고 있는 거 아닐까? 이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애돌이 안녕.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잘 보여? 보여. 나도 너 잘 보여. 잘 보여? 우리 내일 벚꽃 보러 가자. 우리 내일 일주일 만에 보는데 벚꽃 보러 갈래? 다음이야 벚꽃? 아니 왜 가슴을 왜 만져 근데? 이 근처에 예솔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예솔이가 어딨지?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랑이 딱딱입니다.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떤 날? 우리 어제도 페이스톡으로 전화하면서 보고 싶다 했지. 드디어 오늘이 왔어. 맞아. 지금 여기 어디지? 대청호. 대청호. 예솔이는 배고픈 거 말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유난히 딱 봤을 때 어땠어? 유난히 너무,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너무 웃겼어. 예솔이 뛰어오는 게 왜? 아니 왜? 뛰어오는 게 좋으면서도 웃긴 거 그런 거 뭔지 알아? 예솔이가 뛰어와서 딱 안겼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때 이제 심장이 뛰더라. 그래 죽어있다가? 방구석에 있을 때 맥박이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코로나면 맥박이 안 뛰나 보다. 그랬거든. 잡아야 돼. 아무도 없어. 이뻐 이뻐. 지금 느낌 거의 지브리야. 지브리? 지브리. 지브리가 뭐야? 어때 예솔이? 아! 어때? 너무나도 좋아. 예솔이 벚꽃 처음이잖아. 그렇지? 그냥 벚꽃이 아니어도 뭔가 우리끼리 좀 쉬고 싶을 때 조용하게 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으면서 누워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좋아. 가볼까 다시. 이런 것도 해줘야지. 야 참. 빨리 와. 뭐 벌소리 들려? 드론이야 예솔아. 아. 잡아봐. 잡을 수. 나 잡아서 넣어줄게. 어. 어? 잡았어? 고마워. 벚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너 소원 네가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너가 빌어봐. 우리 예솔이랑 이제 100일이 넘었으니까 로또 1등. 이 길을 난 좀 찍어주고 싶어. 전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어내요. 여기 되게 이쁘다. 아, 나 이 여유로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여유로움. 나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왜? 광활한 대지가 너무 좋거든? 대지? 대지. 따자만 봐라. 아, 달리기 좀 빠르시다면서요? 네, 너 그, 잡았다. 잡혔네. 와. 음파, 음파. 이제 좀 편안하게 입자. 굉장히 힘들어. 고생했어. 오늘 에너지 다 썼어. 다 썼어? 안 되는데. 왜? 잠깐만 기다려. 해줄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우선은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애들이 배고프다며. 뭐 땡기는 건 있어? 나? 아니 그냥 땡기는 건 없고 그냥 배고파. 나도 사실 배고프거든? 돼지처럼 먹고 싶어. 근데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는 맛있어야 되거든. 맞아. 장어집이 있는데 리뷰가 별로 안 좋아. 간장게장? 아, 얼마 전에 먹었는데. 맞아. 얘들이 근데 맛 안 봐서. 응? 아. 나 살것같아. 어이? 불고기 쌈밥? 오! 땡기는데? 여기는 돼지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은 맛있대? 깔끔한 집밥? 이 정도면 합격입니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당신의 선택은? 아, 나는 이거 불고기가 땡겨. 아, 불고기 땡겨? 나 불고기 좋아하지. 어, 그래. 그럼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거랑 된찌에다가. 된찌? 심지어 20분밖에 안 걸려. 좋아, 좋아. 여기서 고스톱 한번 치고 갈까? 그럴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안바 한번 걸어봐도 돼? 나 누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도 돼. 진짜? 예솔이 누워서 바라보면 이난이 시점. 와, 천국 같아 예솔아. 여기 빛 반사돼서 천국 착하게 같아.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솔이는 눕고 싶지 않아? 나는 이난이가 누워있으면 좋아. 아, 그래? 응. 그거는 평생 나한테 맡겨. 나 어디나 잘 누울 수 있어. 평생? 평생이라 했어? 평생. 평생 나의 무릎 베개가 되어줄래? 어? 이거 뭐야? 프로포즈 하는 거 뭐야? 아, 아가씨, 이 머리에 꽂은 거 뭐예요?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 위에 아름다운 걸 꽂았네요. 네. 저 가야 되는데 왜 말 걸으셨죠? 가르쳐 줄래요? 그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럼 이제 산 딸기 농장에 갑시다. 딸기 먹고 싶어? 우리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맞아. 벚꽃은 이제 접어려 놓고 그래도 머리 위에 벚꽃이 끼어져 있으니까 진짜 이쁘다.
고마워. 벚꽃이 이쁘다고. 우선 밥을 먹으러 가보자. 자, 우리 결국에 메뉴를 뭘로 정했지? 제육볶, 어? 쌈, 어? 쌈밥! 11시 들쌈밥. 짜라란! 여기 인형이 있네요. 여기 그 반겨주는 인형인가봐요. 두 명이 안내해주세요. 네.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엄마 들어가자. 뭔가 맛집일. 맛집일 것 같아. 맛집 무조건 그냥. 사람 너무 많아. 예술이부터 들어가. 자, 이제 찍어. 맛있게 먹어.